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자 여러분, 더 나은 화질과 방송을 위해서 고가의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웹캠만 써서 방송을 하는데 이제는 그 웹캠에서 탈출하고 조금 더 멀쩡한 얼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러리스 카메라, 유튜브용 미러리스 카메라를 구매했습니다. 캐논 EOS RP. 여러분들이랑 같이 언박싱 해보면서 이 기종이 어디가 특별한지, 어디가 좋은지, 지금 렌즈는 미포함이고요. 언박싱하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알아보려고 거의 이틀을 유튜브를 뒤지고 네이버를 뒤지고 엄청나게 서칭을 하고 결국 구매까지 한 그런 제품입니다. 자,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포장을 고가품답게 꼼꼼하게 잘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네이버 기준 최저가는 135만원, 바디만 35만원 금액입니다. 돈 많이 썼죠. 협찬도 아니고요. 내돈내산. 자, 일단 비닐을 먼저 꺼내주고요. 자, 우리 M카메라 W미디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32기가짜리 샌디스크 SD카드 넣어주셨어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기 심지어 렌즈를 닦을 수 있는 헝겊도 같이 주셨습니다. 이거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성이 보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해놓고 자, 샌디스크 32기가 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잘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고가품을 열 때는 굉장히 설레는 거죠.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얼마짜리가. 자, 여기 설명서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풀프레임밭이기 때문에 RF 렌즈만 호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RF 렌즈가 굉장히 비싸서 지금 힘들고. 자, 일단 여기 놓고.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뭐 제품 보증서와 그리고 정품 혜택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정품 등록할 수 있는 설명서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품 설명서, 부작용에 대한 제품은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캐논 뭐 구글 드라이브랑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자, 이제부터 메인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부터 메인이에요. 자, 여기 충전기고요. 충전기 그리고 여기 전원 케이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충전기 한 세트가 되겠죠. 자, 내려놓고. 자, 배터리 있습니다. 생각보다 작아요. 배터리가 생각보다 작네요. 크지 않고요. 그리고 첫번째 포장지를 내려놓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어깨끈, 자, 어깨끈 같이 들어갑니다. 어깨끈 있고요. 제가 찍고 있지만 지금 제 얼굴 상태가 굉장히 걱정된다는 그런 느낌. 자, 여기 어깨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디. 자, 바디 여기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포장이 되어 있고 이제 이후에는 구성품은 없어요. 자, 바디. 자, 이제 바디 까보겠습니다. 여기서 개봉. 짜란. 자, 바디를 개봉합니다. 그립감 되게 좋네요. 그립감 되게 좋고 여기 EOS RP. 아, 이거 135만원짜리. 아, 네, 요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자, 요런 느낌이고 이제 요거를 돌려서 뺀 다음에 여기다 이제 렌즈를 꺼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내리고 바디만 보면서 그리고 간단하게 충전기를 이렇게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전기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 다들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렇죠? 자, 충전기 있고요. 자, 배터리. 배터리도 개봉해서. 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결착은 하단을 열어서, 이렇게 보이는 방향 그대로 결착해 주신 다음에 장착하시면 끝. 그리고 자, 주신 메모리 카드. 가위로 자르라고 하네요. 자, 여기를 잘라서. 자, 이제 이것도 결착합니다. 자, 카드랑 배터리가 한 공간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방향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넣어서 짠 해서 해주면 끝. 네, 끝입니다. 여기 좀 들어갔다고 뜨죠. 한번 켜볼까요? 그냥 뭐 비교 렌즈는 없지만 한번 여기를 자, 디스플레이 개방해서. 자, 디스플레이 역시 돌아가고요. 엄청 장점이죠. 미러리스 카메라의 장점. 자, 그리고 여기서 온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뜨네요. 자, 이렇게 뜨고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가 없다고 뭐 이미지 뜨고요.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전환 속도가. 지금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미끄럼 방지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렇다고 너무 또 플라스틱 같지도 않고, 크롬 바디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풀프레임 바디라서 조금 더 튼튼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끄고 센서 클리닝하고 꺼주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 옆에 뭐 HDMI, USB, C타입으로 낄 수 있고요. 마이크랑 이건 이어폰 단자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델이고요. 이게 지금 바디만 135만원이에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비교, 요거보다 이제 하위 후환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알아봤던 캐논 이제 M50 마크2 모델인데, 지금 캐논에서 바디 할인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요것보다는 하위 모델이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죠. 이 기능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자막으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간단하게. EOS RP는 일단 풀프레임이라는 거,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사진까지 같이 접근하기에도 좋은 모델이다 라고 해서 제가 이 모델을 구매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소니 거 이제 GV210이었어요. 그 모델이랑 이제 비교가 많이 되는데, 그 모델 같은 경우는 30분 단위로 좀 발열이 조금 심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조금 유튜브한테는 최적화되어 있으나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상위 호환의 모델을 구매를 했고, 이제 애지간한 이제 렌즈까지 껴서 이거를 사용을 하시려면은 금액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8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앞으로 제가 드린 뭐 간단한 정보 참고하시고, 나는 조금 상위 호환이고 오래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EOS RP 이거 중고로 가격이 안 떨어져요. 과감하게 선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많이 드릴 생각이 없다 하시면은 소니 GV210 타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캐논 거 쓰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때 이제 마크, 네, M50 마크2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